설레네요. 궁금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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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잘하나요? 우와. 어떻게 괜찮아요?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네. 아, 저 너무 떨렸거든요. 제가. 그럼 우린 만족한 걸로? 네. 네. 하이파이. 잘할 수 있어요. 아, 네.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본체 가수도 꽤 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웰컴, 웰컴. 소리 질러. 안녕하세요. 데뷔 8년 차 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귀엽다. 네, 너무 사랑스러우신데 벌써 데뷔하신 지 8년이나 되셨어요. 네. 데뷔는 2010년도에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고요. 세상에. 트로트로 시작한 지는요. 네. 3년이 됐어요. 걸그룹 하다가 이제 트로트로. 네. 전향을. 네. 그리고 저희 집안이 가수 집안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네. 트로트를 정말 많이 들으면서 자라가지고요. 가족분 중에 그러면은 유명한 가수분이 있으시단 얘기인가요? 네. 아,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노래를 부르셨나요? 아버지께서. 네. 노래 들으시면 딱 아실 만한. 아, 진짜요? 곡입니다. 네. 이 키워드에 연예인병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 본인 얘기인가요? 네. 제가 이제 19살 때 아이돌로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만 있어도 의상을 입혀주고 메이크업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때 저는 되게 제가 막 잘났다 이렇게 산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백 중에 공황장애까지는 아닌데 대인기 필증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좀 무섭고 저 사람이 나 잘 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도전을 하고 또. 네. 이제 걸그룹도 실패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쵸. 뭐 배우에도 도전해 볼까? 뭐 아니면 뭐 개그맨에도 도전해 볼까? 뭐 개그맨 하실 생각은 없었었어요? 아, 근데 제가 그런 질문 하지 마. 하지 마. 어허. 네. 뭐야 지금? 아니, 너무 똑같았어요. 자, 그렇다면 수상 가수 미미 무대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잘 봐주세요. 노래가 굉장히 좀 슬프고 누군가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내용이잖아요. 난 그런 거 너무 슬퍼. 잘해주실 거. 제가 최대한 그 감정에 몰입을 해서. 네. 한번 슬프게. 네. 애절하게. 아, 나 근데 너무 떨려.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없잖아요. 신인이다 보니까 아직 많은 분들이 몰라주시기 때문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발라드? 발라드다. 내가 볼 때 발라드. 뭐지 이거 뭐지? 아, 이 노래 알아. 나도 약간 그쪽이에요.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그대라면 어디라도
테니 사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돌아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전 이입이 돼가지고 부르시는 분들 잘 부르시고 감정 이입되는 느낌? 아 눈물 나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아이돌로 데뷔해가지고 트로트로 전향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한을 담아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야 될까? 아 보는 내내 우리 복제 가수의 진심이 너무 느껴진 무대인 것 같아요. 정말 전통 가요가 주는 그런 정. 그리고 그 분위기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전달이 잘 된 것 같아요. 왜 울어요? 어떻게 왜 울어요? 아까 무대 노래 부를 때부터 울었던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진심이 좀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됐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아 진짜 진심으로 노래 부르고 있구나 이런 게 정말 많이 느껴졌어요. 두 분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데 복제 가수분도 많이 긴장하시면서 동시에 그 감정에 많이 이렇게 취하셔가지고 막 그런데 노래를 뒤에서 부르시는 진짜 가수분도 마치 맞아요. 예, 네. 같은 마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네. 저는 노래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조금 연습했던 것보다 조금 세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세게 부르신 것 같은데 저는 가끔은 음정이 나가든 박자가 나가는 건 사실 노래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런 그 포인트가 진짜 진심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무대의 목소리의 주인공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제가 연기한 이분은요. 어 서윤기 씨 서윤기 씨 아 알죠. 저는 소유하고 싶은 미인 소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귀여우시다. 유미시잖아요. 네, 네 소유미. 그리고 나미시잖아요. 네. 그래서 끝자 이름을 따서 미미라고 지었을 거예요. 아~ 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것도 따고 또 인형의 네, 의미도 있고. 아름다운 미자. 네 아름다운 네. 아름다운 미자. 아름다운 미자. 저도 아름다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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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어머 세상에. 네. 아 우리 소유미 씨는 저는 알아요. 저는 라디오에서 음악도 틀었었고 그리고 아버님이 너무 유명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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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야 사랑의 그 약속을 그 노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빠도 트로트 가수고 그래서 네. 온 가족이 트로트 가수라서 가족 방송에서도 많이 봤었어요. 예 마지막 한 분이 쓰면 어떤 노래?
제가 두 번째 신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상한 가수를 보면서 한프리송에 이 노래를 정말 하고 싶다 하고 꿈을 꿔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신곡을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신곡에 마음을 담아서 크고 작은 한이 있다면 여기서 다 풀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수상한 가수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한프리송 큰 박수로 챙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좀 해요 해요 묻지 말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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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알아서 좀 해요 손잡아도 돼요 안아봐도 돼요 그런 건 묻지 마세요 내게로 와요 와요 어서 내게 와요 남자답게 와줘요 여자의 마음을 모르시나요 묻지 말고 저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 되는 무대였고요. 사실 너무 이런 무대는 처음이어서 제가 가수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도움이 되는 공부하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트로트가 어머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많이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 며느리 같은 그런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잡아도 돼요 안아봐도 돼요 그런 건 묻지 마세요 내게로 와요 와요 어서 내게 와요 남자답게 와줘요 여자의 마음을 모르시나요 묻지 말고 해요 무슨 남자가 이렇게도 용기가 없나요 그냥 안아주세요 안아봐도 돼요 그런 건 묻지 마세요 내게로 와요 와요 어서 내게 와요 아유 좋다 남자답게 와줘요 여자의 마음을 모르시나요 묻지 말고 해요 hey! 여자의 마음을 모르시나요 묻지 말고 해요 좋으니까 되게 편지 많아 귀여워 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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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 말고 헤이요 조유미 씨의 신곡 묻지 말고 해요 노래 여러분들의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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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나도 떨려서 손을 벌리게